오늘 말씀은 되게 짧은데요. 전체적으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요셉이 즉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 히브리 청년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청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바로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죄수의 옷 입은 그대로 왕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한마디로 목욕 제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욕 제기하고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불렀을 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꿈을 풀어줄 예언자 청년 요셉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 앞에 모시기 전에 수염 깎고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혀서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왕 앞에 간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왕 앞에, 왕의 존전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다면 이런 걸 하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또 기쁨의 집에 또 이라는 주중 분대 모임에도 참여하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참여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나와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요셉처럼 목욕 제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불러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첫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올 때 내가 그냥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손 꼬고 이렇게 이제 정죄받고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정죄 굴러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오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럼 영의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요셉처럼 이렇게 깨끗한 정결된 모습이지 그 전에 죄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뒤로 밀어두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대신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누구 앞에 나왔는지를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큰 만왕의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앞에 아니라면 요셉이 목욕적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만 누구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린 후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예배 캠페인을 펼쳤죠. 예, 기억하실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캠페인이라고까지는 할 것까지는 없는데 한번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나눠볼게요.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몇 가지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더 일찍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더 일찍. 첫째, 예배 시작 15분 전에 나옵시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15분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이 15분이라는 그 시간 분량이 아니라 그 숫자입니다. 숫자. 15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그 숫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새기는 건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부터 예배를 사모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자겠죠. 예배를 늦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씍 하나씩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뭔가에 의해서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분만 더 자겠다. 이제 휴일이니까 5분만 더 자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5분만 더 자자 하니까 또 훌딱 넘어가죠. 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단잠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이 양파 껍질 하나 훌딱 벗겨졌고 뭐 TV나 동영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TV 재밌는 거 하지요. 저 어렸을 적에는 이제 꼭 예배 시간에 갈때 되면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꼭 가고 싶은데 이게 꼭 걸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 자녀라서 예배당이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게 또 걸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주일학교 애들 데리러 운행하다 보면은 꼭 그런 게 많이 걸려서 못 온다는 게참 많이 그랬었는데 그런 TV나 동영상 같은 거에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상으로 벌써 한 깎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애기들 밥 먹여야 되죠. 밥 먹이다 보니까 또 예배 시간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하나 보다 이렇게 깎이고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 정시가 훌딱 지나간 거죠. 15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설교 시간에 거의 좀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라는 거는 이 예배 시작 15분 전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나와야지 이제 찬양도 함께 하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좀 더욱더 준비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전부터, 전날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15분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예배를 지극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이제 스스로 다짐해 보시고 이번 주부터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이요. 두 번째는 앞자리부터 앉아달라는 것입니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에 남겨두라는 것인데요. 꼭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예배를 앞자리부터 나온다는 건 앞자리부터 은혜를 사모해서 침범하겠다는 것이죠. 은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여기서부터 쑥 쏟아지는데 파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도가 크게 넘치는데 이게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은 거기에 온몸이 흠뻑 젖을 것입니다. 근데 저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은 그냥 발만 스치고 마는 것이죠. 예. 그만큼 얼마나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은혜의 파도 앞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냐, 그래서 뒤에서 그냥 발만 적실 거냐를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쪽 앉아 달라는 것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에게 그것도 배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끝자리에 앉다 보면은 이제 늦게 오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예배가 방해되고 그 사람에게도 예배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미안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안쪽 자리부터 앉아서 그다음에 빈자리 없이 앉아야지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2부 때 보면은 예배당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계단에 매트를 깔고 앉아야 돼요. 그런데 저 이제 보면은 중간중간 빈자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이제 매트까지 안 와도 되는데, 물론 이제 더 부흥할 거니까 이제 매트도 앉아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지키면 그 다음 사람에 대한 편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쪽 자리부터 빈자리 없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더 가까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함께 크게 따라 부르고, 말씀도 우리 교독하지요. 말씀도 함께 크게 따라 읽고, 기도 시간에 있는데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약간 유도리 있게 온 교인의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하지만, 온 교인의 목사님께서 정숙하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그때 또 혼자서 막 와다다다 하면은 새가족이 놀래겠죠. 예. 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남과 함께 배려하는 신앙으로서 함께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맞추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여서 설교를 드려야겠지요. 적극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이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차단한 것은 잡담하지 않기, 졸지 않기.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이죠, 휴대폰. 휴대폰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고 한 것은 휴대폰 아예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설교 요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휴대폰 끄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흘러서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수기로 다 했죠. 가급적이면 수기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휴대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기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 작업을 거쳐야 돼서 좀 불편한데,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설교 요약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욱더 이제 설교 요약하는 것은 권면해야 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를 탓하면서까지 휴대폰을 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와 다르게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서핑하고 채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딱 보여요. 어디서 보냐고요? 조명실에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조명실에서 조명하고 조명도 이렇게 다, 봐야 돼서, 제가 와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어느 정도 성도분들이 이제 오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예배국이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하는데, 조명실에서 이제 쭉 보면 예배당 뒤에서부터 앞까지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보면 이제 불빛들이 총총총총 있어요. 저게 무슨 불빛인가 보면은, 요약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서핑하고 블로그 보고 뭐 인스타그램 보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때 안타깝죠. 말씀 보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하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그왕 앞에 있다는 그 신앙의 개념이 아직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자와 지금 저하고 이제 저를 설교자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셉이 어디에 나아갔냐고 하는 거면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왕 앞에 설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꿈 얘기하고 풀어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는 목사님 옆에 온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옆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대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예배드릴 드리기 때문에 뒤에서 뭐 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휴대폰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노력해야죠. 저도 많이 못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지 않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왕의 사랑과 왕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왕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휴대폰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조용히 이제 너는 너 방 가서 휴대폰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여러 왕의 이제 관심과 사랑에서 그 사람은 그만큼 밀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예배 캠프의 핵심은 그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사랑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최고로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자리 나오고 예배 시간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끄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있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초소를 정결하게 하기입니다. 예배당에 예배 초소를 여러분도 정결하게 하지만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성전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대가 조금 약간 애매한데 건대가 공연장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쓰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거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에서 싹 지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여러분들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커피나 뭐 음료나 뭐 음식물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 것을 이제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물론 허락하라면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허락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가져가서 버려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당사자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다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이제 정리하고 청소할 때 보면은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밑바닥에 버려져 있거나 주보도 마찬가지로 막 뒹굴고 있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인데 공연장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버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극장만 가더라도 극장 갈 때 이제 팝콘이나 콜라 이런 거 버리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죠. 극장도 마찬가지로 가져와 밖에 나가지고 나와서 다 분리수거하면서 버리는데 예배당은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전부 다 그렇게 할 줄을 믿고 여러분 다 목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에게 함께 같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원들이 이제 혹시라도 놓고 가게 되면 아유 여기 예배당이야 우리 같이 가져가서 버리자라고 이제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음료를 가급적이면 들고 오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들고 오시더라도 세 가족이 들고 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안 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들고 오더라도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같은 경우는 주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이제 수거함을 설치해 드릴 테니까 그쪽에 이제 전 가져가기 싫으시면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주보 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보 철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리에 선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국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배당의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그 스카프나 그 제가 이제 전체 그 시간에 다 앞을 이제 무대 앞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다 돌아보진 않는데 이렇게 뭐 스카프나 주보나 이렇게 여러 개 미리 깔아두가지고 자리에 선점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내팀에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리 선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리 선점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항의한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리 선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함께 미리 나와서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자리에 선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미리 15분 전에 나와서 미리 함께 들어가면 되잖아요. 함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물론 늦게 오신 분들 있지만 그분들을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전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좋아요. 오면 좋은데 뻥크 나거든요. 예배 또 시작해서 늦게 앞자리 오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온 회중이 같이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지금 이 예배 드린 건 누구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나요? 하나님 왕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세면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세면 예배 드리고 계신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 혹시 침대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당장 일어나셔가지고 네, 식탁 앞에 올라가셔서 옷을 딱 차려입고 식탁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을 보지만 핸드폰도 제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설교자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대상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내가 차려입고 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은 예배 장소입니다. 그 예배 초소가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환자인 경우, 누워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침대에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신 분들은 예배 장소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집이 여러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 중에 하나를 딱딱 장소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배 초소라고 정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쪽을 다 모여서 어떠한 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방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은 저녁에는 막 육아다 보면 이렇게 막 거실이 막 육아 때문에 막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내일 예배 새벽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들었다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 깨끗이 정도 내야죠.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장소 딱 분위기 맞게끔 세팅하고 취침하시고 새벽 예배 일어서시면 그 자리에 딱 가셔가지고 정중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한 가지뿐입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요셉이 목욕 제기하고 갔듯이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법이 그랬다면 여러분도 예배의 예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예법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